subscribe. 오늘은 뭐 하고 놀지?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어? 우와, 이게 뭐야? 선물 상자? 한번 열어볼까? 우와! LOL이 들어있어요! 어느 것을 먼저 열어볼까요? 새로운 것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화살표가 적힌 이 종이를 땡기면 우와! 커다란 LOL 인형이 들어있어요! 어, 너무 귀엽다! 귀여운 외투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목 부분이랑 소매 부분에 털이 둘러져 있어요.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데? 유라도 입고 싶다. 우와! 이렇게 관절도 다 꺾여요. 포즈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안녕 친구들. 여기 안에 또 상자가 들어있어요. 진짜 LOL은 이렇게 개봉하는 맛이 있어서 항상 즐거워요. 블링블링한 구두가 들어있어요. 이 자켓이랑 비슷하게 여기 털 방울이 달려있죠. 마지막 상자에는 오, 이렇게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빗이랑 이건 선글라스! 선글라스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네요. 하트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되어있어요. 귀걸이까지 들어있네요. 우리 팬시걸의 소품은 이렇게. 자, 그럼 착용을 한번 또 해봐야죠. 뒤에 팔을 더. 그렇지. 신발도 신어야지. 귀걸이도 껴주고. 와, 이 선글라스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멋진 패션 완성! 유라가 지금까지 뽑았던 LOL 중에서 제일 예쁜 친구인 것 같아요. 자, 큰 LOL을 만나봤으니 이번에는 중간 크기의 원통 모양 LOL을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양은 유라도 처음 본 것 같아요. 화살표! 다음은 이 리본! 오,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이것도 줄을 짜봐당기는 건가? 아, 첫 번째는 이 버튼을 누르시오. 오, 오! 대박! 뭔가 퐁 하고 나왔어요! 여기에는 귀여운 옷이 들어있네요. 두 번째 버튼. 우와, 뭐야! 이번엔 멀리 떨어졌어. 물병! 빨간색 물병이 들어있네요. 이야!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아, 귀여운! 신발이 들어있네요. 자, 갑니다! 이야! 우! 문이 열렸어요! 이너 복장을 하고 있는 이런 두건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이거 벗기면 아이고! 얼굴이 분리가 됐네? 양머리를 한 소녀가 나왔어요. 귀여운 리본 두건. 어떡해, 너무 귀엽다! 이거 야구 점퍼 그런 느낌인데 되게 배가 이렇게 뿔룩하고 나왔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원통 모양의 좋은 점은 친구를 이렇게 딱 넣고 여기서 나온 손잡이를 꽂으면 짜잔!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친구를 꺼내려면 이 줄을 잡아당기면 슝! 하고 문이 열리는 거죠. 와!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짠! 컬러 체인지 서프라이즈라는 LOL이래요. 컬러 체인지? 색깔이 바뀐다는 건가? 오! 근데 이번에는 일반 LOL이랑 다르게 종이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맨들맨들한 느낌? 여기 겉에 이렇게 하나씩 있고 오! 이 구모양 LOL이 더 두근두근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이번 시리즈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LOL이 있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레어템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 하나하나 열어봅시다. 후추! 금색 자켓이네요.
보라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나왔어요. 일단 하나하나 입혀주도록 할까요? 짠! 이번 LOL은 컬러 체인지가 되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찬물에 넣으면 색깔이 변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유라가 이렇게 찬물을 준비했죠. 어떻게 변신할지 한번 넣어볼까요? 자, 간다. 얍! 오! 우와, 찬물에 넣었더니 머리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브릿지가 생기고 눈에 별 모양도 생겼어요. 와, 진짜 멋쟁이 친구였구나. 근데 이제 물 밖으로 꺼내는 순간 또 뭔가 스르륵 색깔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유라에게 멋진 선물이 와서 신기한 애로의 새 친구들을 모두 만나봤어요. 오늘도 정말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인공지능 스피커에 유라와 동화친구 틀어줘 라고 말해보세요. 유라와 동화친구.